원래 처음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제 이삭을 줍다라는 플로카업이랑 이제 조깅의 합성어라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운동을 말을 하는데요. 자연을 또 즐기고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같이 주우면서 이런 환경 활동을 하는 걸 읽었습니다. 렛츠고! 미끌미끌하니까 조심조심. 산에서 쓰레기가 많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. 너무 슬펐어요. 지구가 더 아파지면 동물들도 병들고 지구가 더 깨끗해지면 좋겠어요. 앞으로 이 환경이나 지구를 살아나갈 이 주체들인 아이들이 이 자연에서 제대로 체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단 내 삶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일상의 이야기고 내가 꼭 뭔가 실행을 해나가 실천을 해나가야 될 그런 환경 문제다라는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었는데 오늘 아이들이 심각성도 느끼고 또 즐겁게 참여를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줍는다 혹은 뭐 환경 정화 활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꼭 노력을 억지로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크아트를 통해서 하면 일단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줍고 또 그거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놀이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이 활동의 좀 장점이자 좋은 점이고 또 이런 활동을 계속 퍼뜨려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어른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또 많이 퍼뜨려 나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운동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